중에도 주는 평화, 약할 때에도 주 나의 힘, 나의 힘, 내 사랑,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노래, 놀라우신 주의 능력 찬양해. 떠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하신 주 나의 주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도 주는 평화 약할 때에도 주 나의 힘 나의 힘 내 사랑 내 생명 내 기쁨 또 내 노래 놀라우신 주의 능력 찬양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하신 주 나의 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하신 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하신 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 한 번 더 선포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한 더 큰 목소리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신사랑 위대하신 주 나의 주 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누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누리세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님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는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오는 결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눈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의 내면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갇혀 있었던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렸던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반대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했던 이의 모습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때로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 인생길에 어둠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둠이 빛보다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재해석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들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반응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기절에 있었어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은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은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절에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고 했던 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억울하고 어둡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당한 상황, 현실을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조차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시각, 그 태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태도, 그 시각, 증명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 변치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마음, 그 신실함, 변하지 않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깨어나서 했던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래요. 바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지진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일제대 도망가요. 죄수들도 아주 신났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직전까지 감옥을 호령하고 군림했던 간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권력을 휘두르던 간수는 지금 이제 대역죄인으로 몰릴 판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지불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자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 과연 자유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되죠. 현실적으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권력을 등에 업고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권력을 휘두렸던 자유인이었던 간수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각에 갇혀서 자결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감옥에 있으니 생명을 끊지 말라고 오히려 간수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신라는 묶여있는 몸이었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물쇠와 사슬이 그들의 몸을 묶어 놓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가둬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도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감옥에 놓아둠으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간수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절망이라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감옥으로 스스로를 가둬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둔 자가 갇힌 자가 되었고 갇힌 자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바울과 실라를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겉으로는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자유롭지 않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집 밖에 큰 거리로 막 뛰어다닌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태로운 것이죠. 불안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가 있는 부모님의 품 안에, 그 집 안에 있을 때 아이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범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돌보심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안정감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확증이고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 복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고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과 실라를 막을 수 없는 자유함을 그들은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시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린 갇힌 자가 아니고 두려운 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둡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